아, 선생님 목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오늘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예, 네. 네, 아주 찬바람을 좀 쐬었더니 밤에. 예. 네. 아이고. 이게 뭐 1부는 아시는 대로 이제 명리주점 막 떠드는 거고요. 2부는 저희가 방송에서 정했던 니 팔자가 어때서. 네. 이 시간에는 직접 네, 내담자가 오시기로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니 팔자가 어때서라는 코너가 처음 만들어지고 처음 녹음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또 공개 방송으로 처음 하게 됐습니다. 예. 내담자분도 굉장히 떨리실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스토리 펀딩 후원자분들 중에서 이 사연을 모집했거든요. 그 엄청난 경쟁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딱 두 분만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분이 니나 자레님. 네. 일단 예, 네. 모셔오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제 사연은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70년생. 70년생이세요? 네. 동안이시네. 야, 깜짝 놀랐네. 그러게요. 강원 선생님은 최민수, 임재범이랑 동갑인데. 나 그 얘기 자꾸 할래. 재밌잖아요. 나 신기한데 되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주의 신영마와 해영마? 뭐 저는 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같이 있는데 이럴 땐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석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나와 계시니까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강원 선생님한테 직접 계속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니나 자레님의 명식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방송에 소개되는 사연과 명식 자료는 본 방송의 공식 채널인 딴지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경술년 갑신월 정해일 신해씨 생신이네요. 자, 그런데 질문이 뭐라고? 신영마와 해영마가 같이 있는데 이럴 땐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석하나요? 아, 주청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에 내자가 있고 아래 내자가 있는데 아무리 한문을 모르시는 명리학을 모르셔도 이런 글자는 그래도 아시는 거죠? 뭐 몰라요? 큰일이다. 이제 이 지지가 밑에 있는 것이 12자 중에서 위에 천간은 10자, 밑에 지지는 12자인데 12자 중에서 인신사해에 해당하는 것이 영마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자오묘유에 해당하는 것은 도화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보고 진술충미는 화계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 인신사해가 들어오면 전부 다 영마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영마가 될 자질을 갖췄을 뿐이지 그 인신사해가 다 영마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어떤 책을 보면 그냥 인신사해는 다 영마다 이렇게 한 책도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해는 영마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왜요? 해가 영마가 되려면 나머지 자리에 사유축 중에 한 글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신이 영마가 되려면 인호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은 영마가 성립된 거예요. 근데 해는 이 원국성으로는 영마의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포텐셜로는 갖고 있지만 영마는 발휘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대운이나 세운이 올 그렇죠. 때 그러니까 딱 보시면 굉장히 위대한 이 자파명리학 프로그램의 이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위대한. 예. 딱 보시면은 이 해가 영마가 되려면 사유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유축이 없다 말이지. 근데 여기 보면은 29세에서 38세 사이에 29 대운이 사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순간에는 요 대운에는 이 해가 영마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왜 영마라는 게 막 떠도는 기운인데 글자 그대로 어디론가 문 밖을 나가고 싶다, 질주하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평소에는 한 30년 조용히 사시다가 갑자기 41살 됐는데 막 직장 막 사표 던지고 막 아프리카 종단 여행을 할래 뭐 이런 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때의 대운의 영마가 강하게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원국상으로는 니나 자리님은 갑신에 있는 저 월주의 신영마만이 영마이고요. 이 해수는 이 사유축이 들어오는 29대운, 그 다음에 69대운, 요 두 개만 영마가 승립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영마가 만약에, 그럼 이 대운에서
역마가 성립되면 어떤 역마를 우선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 또 이 문파마다 약간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책은 시주에 있는 연월일시 중에서 시주의 자리의 역마를 굉장히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강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저는 역시 이게 나니까 나에 해당하는 일주의 역마가 제일 강하게 적용하고, 그 다음이 시주, 그 다음이 월주, 연주에 든 역마는 좀 참조사항 정도의 역마다라고 보고 싶어요. 네. 연주의 역마는 주로 어떤 역마가 되기 쉽냐면, 좀 성장기에서의 집에 이사를 자주 했다.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역마. 네. 내가 이사하고 싶어서 이사했습니까? 아버지가 이사해서 이사한 거지. 라든가 아니면 학업. 그래서 부산에서 중고등학교 나왔는데 대학을 서울로 왔다. 예. 그것도 역마거든. 주로 학업으로 인한 국내 국외 역마 정도에 한정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월주에 역마가 있는데, 그러면 인신사의 역마는 다 같은 역마인가? 아닙니다. 이 아까 병신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 신역마는 좀 주로 사고, 질병 이런 쪽에 그 힘이 강한 역마이고, 또 뭔가 사람들의 주목을, 똑같은 역마는 역마인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혹은 사람들의 인기를 원한다, 이런 역마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역마입니까?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어. 그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인기를 받는 그런 역마인 거예요, 이 신역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양처럼 대전에서 얼굴에 칼을 박기도 한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신역마의 특징들. 신역마는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역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역마는 좀 약간 범위가 좀 좁고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역마입니다. 아, 그런 게 예, 따뜻한 해역마는 역마. 주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역마의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외를 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뭐 다큐멘터리 작가라든가, 이런 비즈니스와 관련된, 특히 이제 트레이드, 이 장사, 무역과 관련된 역마의 가능성이 많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정해 역마는, 해 중에서도 정해 역마가 있고 신해 역마가 있죠. 이게 만약에 역마가 발동될 때는 또 다릅니다. 신해는 주로 비즈니스에 가까운 역마고요. 정해는 임간마라고 해서 관직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우편 배달부가 됐어요. 그럼 나는 매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 동네를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마입니다. 아니면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경찰 공무원이야. 혹은 군인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한 군데서 오래 근무하지 않고 발령을 계속 이렇게 옮겨가면서 받게 되겠죠. 의지를 계속 바꾸는 그런 직업. 이런 것이. 지금 신역마만 뭐 본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일단 신역마만 보고, 혹시 29 대운에서는 또 어떤 역마가 발동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예. 요때 많이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 많이 돌아다녔어요. 역마가 막 접쳤으니까. 요 타이밍에서 이제 옆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니나 자레님이 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26세부터 36세까지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했다는데 요 타이밍에서 자기소개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자기소개를 하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한번 이게 들으셨으니까 나오셔서 이제는 앉아계셨으니까 좀 덜 뻘쭘할 것 같아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원래 명리학에서는 자기 직업이나 뭔가를 더 잘 알면은 그렇죠. 명리학에서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지 않나요? 그때 뭐 하셨어요? 아,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역마기가 한참 발동했을 때는요. 그때 이제 종교에 관련된 공부를 했었고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한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역마기가 사라져서 회사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완전 반대네요. 네. 그래서 언제 이게 다시 역마기가 발동을 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역마가 좋아요? 아니 좋은 건 아닌데 몸도 힘들지 않아요 돌아다니면. 네, 네, 한국도 쉽지가 않아서. 하긴 너무 못 볼 게 너무 많아 여기에. 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 하나 그냥 재밌는 걸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때 그 역마가 발동했을 때 종교와 관련된 그건 직업적인 관심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의 원국에서 유일하게 종교적인 성향을 띠는 건 정인입니다. 근데 이 정인이요, 정인이 이제 글자 그대로 명상, 수도, 종교, 학문 이런 뜻이거든요. 학문이나 기도나 다 움직이지 않고 하잖아요. 네. 책상 앞에서. 이 정인이 바로 이 유일한 이 역마 위에 이 라인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 신역마는 이 종교적인 성향을 업고 등에 업고 다닌 역마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다 있었던 근데 거네요. 근데 다행히 이 신이 편관같이 아까 설명드린 편관처럼 거친 어떤 기운이 아니라 가장 그 안정된 정제의 기운을 정제의 그 역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역마 다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큰 이런 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정제의 기운이 그 역마의 어떤 그런 불안정한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좀 없애주는데 만약에 저 자리가 편관이나 예. 상관 이런 그에 얹혀져 있는 역마였으면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돌아다니다가 다친다든지 예. 못 볼 거를 봤다든지 큰 손실을 입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주에 역마가 있고 또 대운이나 세운에 역마가 있으면 역마의 기운이 더 강해지나요? 신약한 사주는 대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셨던 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네. 라고. 당연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원국에만 역마가 있고 없고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원국에는 없는 나는 역마에 아주 시도 없는데 대운에 역마가 올 수가 있습니다. 대운에 안 와도 세운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국에 역마가 강한데 대운에도 역마가 오고 세운에도 역마가 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그 해는 기본적으로 졸라리 정신없는 서울에 있어도 네. 몸은 서울에 있는 내내 있는데 뭔가 번잡하고 엉키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역마라는 게 꼭 몸이 돌아다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정신도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한 발짝 물러서 역마가 막 엉키게 되면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일단 창고 자기 창고 관리부터 좀 해야 돼.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뭔가 하여튼 일의 순서도를 잘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저기서 펑크가 나고 막 컴플레인이 일어나고 이거 막으면 저게 터지고 저거 막으면 이게 터지고 뭐 이런 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대운은 아무래도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적용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극신약, 극신강 이쪽이 대운의 영향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이 신약, 신강 예. 이 영향을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중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화의 그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운에 뭐가 와도 그렇게 자기 중심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명식은 거의 극신약이군요. 거의 극신약이기 때문에 대운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변화 변동이 일 가능성이 높은 명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거의 한 10년 동안 제가 네. 지금 정제 이 때인데 네. 제가 이때여서 그냥 별로 나갈 생각 없이 네. 직장에 그냥 이렇게 돈 벌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꼬막꼬막 월급 받고 네, 살았네. 꼬막꼬막 월급을 받고 있나 보다 생각하다가 이제 근데 그 기운이 다 떨어졌네. 네. 이제 또 슬슬 이제 뭔가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들면 또 저는 또 행동을 하는 편이어서
그 이제 기운이 다 떨어지다 보니 대운이 바뀔 때쯤 돼서 제가 이러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가 병신년. 네. 이제 또 이제 아까도 제가 병신년 소개했죠. 이제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이제 이 기운이 확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모나 신사 대운 때랑 달리 지금 대운은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해서 큰 실제로 움직여서는 큰 어떤 그 뭐랄까요 즐거움 혹은 결과 리워드 보상 이런 것들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분 명리학 해도 공부해도 되지 않습니까? 귀문 있는데요, 귀문. 저때도 그런 거죠. 진 대운이 들어와서 기문이 발생한 겁니다. 본래는 없다가 그래서 이번 경진에는 기문까지 들어오게 됐으니까 돌아다니는 것을 좀 약간 자제하시고. 그런데 이 진토가 진토 대운이 굉장히 우리 니나 자녀님한테 좋은 게 갑목이 저 위에 약간 어슬프게 떠 있는 갑목이 진토를 굉장히 지금 반기고 있는 형상입니다. 드디어 내가 뿌리를 내리고 갑목이 힘을 쫙 받을 수 있는 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갑목은 굉장히 중요한 이명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시신의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이 갑목이 진토를 만나서 이때는 갑목을 오히려 그 만약 굳이 직장 다니기 싫으시면요 이때 정말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미뤄놓은 공부 같은 걸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 공부발이 아주 확실하게 공부발이 좋은 지금 움직인 때라기보다는 공부하고 뭔가 준비하고 성찰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꿈도 안빈낙도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게 꿈이시라고 적어놓으셨거든요. 그 안빈낙도 하려면 돈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말이야 네. 뭐 안빈낙도를 무슨 뭐 그냥 뭐 날로 먹으려고 그래. 제 사주가요 이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인색한 편인데 이제 네.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듣고 아 내가 인색하면 안 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좀 이렇게 막 다른 곳에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제 정기적으로 맥주 좀 많이 하고. 사주세요. 저희 지금 맥주 좀 많이 사주세요. 제가 벙커에 이제 또 후원 아 뭐죠 그게 그 정기 아 정기구독 벙커 급식기 제가 벙커를 많이 사랑하고 으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인색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제가 좀 안빈낙도 하고 네. 유유자적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늦게까지 이제 이거는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재력의 문제는 별개로 이제 네, 재력과 상관없이 예.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마음만이라도 예. 지금 이 니나 자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신약한 사주인데 그래도 이렇게 그 오행을 그 잘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일주인 정화가 좀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고 그의 지지에 이렇게 저 술토에만 간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약한데 그 옆에 갑목이 굉장히 네. 수호천사처럼 일주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약하지만 내가 나가서 떵떵거리고 뭔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런 힘은 약하지만 나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꿈꾸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끈질기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 정도의 포텐셜은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또 금이 이분에게는 재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재성은 이제 재물인데 재물이 다 재물이라서 다 같은 재물이 아니야. 재물하면 돈. 예를 들어서 저처럼 수가 재물이다. 저는 재성이 4개인데 수가 재성이라서 여러분 그 물을 손으로 질 수 있습니까? 없죠? 못 지죠. 네. 그래서 재물이 안 남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게 제가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오늘 여기도 오늘 돌베개 관계자분이 와 계실 것 같은데 무려 9세를 지금 찍고 있는 중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인생은 반밖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근데 뭔가 좀 최근 치고는 좀 굉장히 제가 좀 수입이 좋은 편인데 예.
오늘 나오서 보니까 잔고가 12만 원이더라고. 저는 사실 정말 사치 안 하거든요. 정말 20대부터 그랬어요. 저는 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속도가 같아요. 저는 돈 많이 벌었어요, 정말. 하물며 저는 20대 때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나가는 것이 그렇게 비슷한 속도로 나가는지. 그래서 이제 이 똑같은 재성이라도 수의 재성은 재물로, 자기 몸에 재물로 남지 않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재물보다는 재능으로 써야 됩니다. 재능, 이렇게 특히 추상적인 재능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이 목의 재성은 또 역시 재물보다는 예. 기질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약한 자를 보호하려나도 측은지심에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오행 중에서 진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재물, 돈, 금 재성일 때만 이게 제대로 돈으로 남는 거예요. 재물로 남는 거예요. 금은 명확하니까 형체를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니나 자네님이 이 정제로 재물을 모으려면 목이는 이미 걸려서 이미 딱 듣는데도 좀 직장생활 하시다가 또 틀 생각만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돈을 못 모읍니다. 네. 아, 돈을 못 모은다. 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핵심은 간단해요. 들어온 돈이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온 돈이 안 나가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재성이 이렇게, 재성의 자질은 돈으로 갖추었는데 재성이 너무 산만하게 떠 있어. 사실 위에 두 개 하얀색 편, 이거 위에 두 개 이게 없어야 돼. 이게 돈을 벌려면 이 사람이 여기만 딱 있어야 돼. 여기에 만약에 있다면 이분은 그것은 흐름하게 입고 다니고 남한테 절대로 안 베풀면서 근데 뭐 알고 보면 알고 보니까 뭐 이 건물 뒤가 이분 거더라.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렇게 천간에 재성이 이렇게 떠버리면 이 재물은 나의 재물이 아니에요. 명의는 내 건데 내 게 아니야. 이제 허공에 뜬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재벌은 아니지만 어차피 내 재물이 아닌 거 그걸로 인심을 잃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그런 재물이 들어왔을 때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써야 돼. 어차피 그거 내한테 있어봐야 내 재물이 안 돼요. 꼭 나갈 일이 생기게 돼 있어. 지금 결국 니나 자리님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건 겁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점에서 안민낙도의 자질을 갖춘 분이지. 아, 그래서? 네. 돈이 계속 쌓이면은 안민낙도가 안 돼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라는 건 참 이상해서 사람의 목숨은 유한한데 재물에 대한 욕망은 엔딩 크레딧이 없어. 100억을 벌면 1000억 벌고 싶고, 1000억을 벌면 1조를 벌고 싶고, 1조를 벌면 10조를 벌고 싶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자들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한테 집 100억 생기면 내가 일을 왜 해? 막 그걸로 막 쓰고 막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100억 생겨 보세요. 절대 그렇게 못 살게 됩니다. 제가 한 예를, 제 집안에서 일어난 예를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전 결혼 생활을 할 때 전입니까? 전전입니까? 네. 명확해 주세요. 전 결혼 생활할 때, 그러니까 내하고 동서되는 집안에, 나하고 사돈간이지. 그러니까 동서니까 내 처의 여동생의 남자집이 뭐냐면 화정의 농사,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던 집인데 화정 지역에 택지가 개발된 아파트 한 채 들었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의 채소, 그때가 몇 년대, 90년대에 그 동네 농사 짓던 분들이 집집마다 채소 200억에서 한 뭐 1000억 정도의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200억이 큰데 20몇 년 전에 200억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이 집도 내가 볼 때 그때 한 뭐 한 4,500억을 번 거야. 부럽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 전체가 저거 완전 정말 꾸질꾸질하게 자랐지. 생각해 보세요.
대도시 가까이서 농사 짓는 집안이 뭐 집 마을이 뭐 얼마나 구질구질하겠어. 저는 이게 한 방에 재벌 마을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 20호 중에서 30년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30년도 아니야. 3년 동안에 재산을 그대로 지킨 집이 딱 한 집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거지 됐어. 왠 줄 알아요? 아, 난 그걸 옆에서 제가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 재산을 지킨 유일한 집이 얘 집이야. 왜 재산을 지킨 줄 아세요, 이 집은?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내 사장, 사돈 양반이지. 딱 봐도 농부야. 키도 조그만하고 얼굴도 네모, 몸도 네모. 작은 냉장고예요.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아들, 딸들을 딱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와, 우리 집이 돈을 버는지 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너희들 나한테서 돈 10원 받아갈 생각하지 마라. 난 농사지어서 너희들 공부 다 시켜줬고 난 끝이야. 그 난 농부니까 난 농사를 계속 지어 난다. 그래서 그 집은 다 수용됐잖아, 땅은. 그들은 일부러 그보다 훨씬 싼 그 위쪽에 파주 쪽에 땅을 사서 이분은 매일 가서 농사를 지어. 그래서 그 돈이 지켜진 거야. 그럼 별로 재미가 없지 않나요? 그 돈 받아봤자? 재미없을 것 같죠. 그랬더니 그게 다 이제 뭐 며느리 사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집이 김장을 한다. 그 집이 뭐 생일이다, 어른들. 네. 명절이다. 미친 듯이 와서 3일 동안 김장 담그고 가. 아, 그런 힘이 또. 근데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내 동장에 돈이 숫자가 꽂히기 전에요. 누구보다도 돈 냄새를 맡는 이 전국의 수많은 인간들이 이 말로 난입을 합니다. 전부 뭐 삼성 무슨 투자 뭐 저 컨설팅 뭐 와가지고 막 이 농사밖에 못 지은 양반들 한테 막 이렇게 하면요 뭐 바로 맨전 안에 몇 배가 늘어나고요 막 그러고 찾아서 그러면 이 아들 자식간이 이 원수 아들 자식간은 또 서로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누구는 또 뭐 누구는 뭐 아파트 사주고 왜 나는 안 사줘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전부 다 결국은 집안에 의 다 상하고 철친지 원수 다 만들어 놓고 돈은 다 없어져. 돈은 돈이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준다고 여러분 관리하는 게 안 되는 게 돈입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이러면 돼. 은행에 넣어놓고 하루에 만 원씩만 뺐어야지. 차라리 그게 나아. 그래서 그 말 전체가 정말 아작이 난다는 걸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아작이 난 거야. 나한테 줘봐라.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 싶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블랙홀과 같아서 나머지 가치들을 전부 탐욕적으로 쓸어 담을 때 재물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법입니다. 미나 자녀님 혹시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다 해결되신 건가요? 안빈낙도 유유자적한 삶을 살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무엇보다도 저 자세히 보시면요, 이 말년에 보면 49대운부터 보면요, 이분은 목화용신이거든. 이 49대운부터 목과 화목으로 해서 108세까지 자기의 용신의 기운이 쫓아갑니다. 이거 가장 훌륭한 말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토들도 요 시꺼먼 것도 요 돈으로만 빼면 요 때만 건강을 좀 조심하면 되겠네. 한 90대 중반 좀 조심. 요 때만 좀 조심하시고 90대 중반. 80대 중반이 좀 위험하다. 여기 넘기면 110살까지도 살겠네. 와. 근데 이게 쭉 이어지는 데다가 요 노란 것도 뭐냐면 헌신이라고 해서 이분에게는 식상 안정적인 의식주가 말년에 쭉 붙어 있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안민낙도에서 가장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이 60년간의 이 대운이 굉장히 안민낙도적 단단함이 있어요. 잘 되면 연락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네,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참 뻘쭘할 텐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아, 또 이 와중에 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잊을만 하면 아니 그거 아니야 일로 와. 프리랜서 작가 밀강이 술을 마시다가 문득 어째서 우리 이야기를 다룬 만화는 없는가 불을 지지며 그리기 시작한 술과 안주와 술꾼들의 만화 술꾼 도시 처녀들. 2014년 4월부터 다음 웹툰에 연재하여 술꾼들을 보복 절도하게 만들며 술꾼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술꾼 도시 처녀들이 벌써 시즌 3와 4를 묶은 단행본 2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공감 내기 절친인 세 처녀가 펼치는 깨알 공감 음주 에피소드. 내 술자리의 감시 카메라. 민간인 음주 사찰 만화. 술꾼들의 불금을 구원한 바로 그 만화. 술꾼 도시 처녀들. 예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나오는 날이 아닌데 온 이유는 좀 전에 그 강호 선생의 책이 10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9세에 찍었다고요? 10세를 내가 막아야 되겠다. 그건 두고 볼 수 없는 그죠? 이 야바이가 말이죠. 우리 이 야매 상담이 이런 식으로 정통의 지혜를 획득하고 책이 팔려나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고 저는 지금 거의 그럼 3만 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3만 부는 이미 넘었죠. 3만 부를 넘었어요? 내가 늦었네? 그걸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방청객의 숫자를 볼 때는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책 샀어요? 아 여기는? 네. 우리 저기 그 후원자 오늘 그 아 책을 구매하신 아, 책을 구매한 게 아니라 네. 우리 그 예, 펀딩 펀딩에 네. 펀딩을 해주신 돈까지 걷었어요 지금? 응? 책을 파는데 뭘 넘어서? 넘어서 네. 돈까지 걷었어요? 앵무리까지 이분들은 그럼 돈까지 낸 분들이에요? 당했어 당신들이 바로 돌아가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군요, 여기 지금. 네. 그리고 부편집장이거든요, 딴질보에. 네. 굉장히 부족하네요. 아니요. 제가 8년째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편집장님 다음으로 오래 근무한 직원인데요. 총수님한테 맨날 이 새끼 잘라라고 그만두라고 8년째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애를 여기 왜 갖다 놓으셨어요? 내가 갖다 놨냐, 네가 갖다 놨지. 한숨을. 아무리 딴질보야 얘가 저기 그 할 일이 없다 그러더니 이렇게 내서 이렇게. 아니 이게 저가지고 또. 그럼 오늘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개 방송. 돈 낸 사람들. 아. 미안하니까. 아. 얼마씩 냈어요? 저희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은 그러면 온 김에 상담 받고. 복채 받았으니까 그럼 이분들 다 해주셔야죠 한 분 그러기에는 내가 좀 비싸지 한 2만 원씩 이렇게 냈나요? 아니야 그럼요 몰라도 돼 너 얼마 모였어요? 우리가 그때 그 다음 펀딩에서 500만 원인가 목표로 했는데 한 700만 원 가까이 모였지 그래요? 5천만 원도 아니고? 목표가 500만 원 가지고 뭘 한다고 5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냥. 그러면 그 5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게 이제 사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5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을 낸 극소수 인물들이 여기 온 거예요? 저희가 돌려드릴게요. 돌려드릴 테니까 책도 사셨어요? 당연하지. 그 보통 이제 책을 살 분들이 그 서점에 서평란에 가가지고 글을 보고 사잖아요. 제가 아이디가 하나밖에 없어서 부탁드리는데 이 책을 절대 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캠페인을 벌여서 10세를 막아주세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리고 오늘 갔더니 그 500만 원은 전혀 어디 쓰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하여튼 나한테는 난 구경도 못 해봤어. 그 돈 어디 갔어요? 니한테 갔어. 너 회사에. 그래요? 예. 그 회사에서도 들어온 돈은 없는데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 국정원에 갖고 갔나 보다. 우리한테 왔어요? 네. 잘하셨네. 입금이 일단 우리 회사로 된 거야? 여기에 이 네. 마룻바닥 이렇게 까는데요, 요만큼이 아, 이분들이 낸 돈이야. 이씨. 그렇구나. 감사하고요.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행사에, 아 행사가예요? 이게 방송이에요? 방송. 아 이거 방송이구나. 녹음돼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내 건 잘라줘. 나는 그냥 잠깐 방해하러 온 건데. 자, 그래서 지난번에 책 내셨을 때 제가 무학의 상담과 명리 상담의 대결을 펼쳤거든요. 그때 계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때 저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거든요. 어씨, 뭐 방탄하는가? 개방 살라놓고. 미국에서 내려간 주제에 무슨. 자, 제가 그럼 온 김에 아무나 상담을 하나 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평상시에 야 정말 방해네요 이거는. 아, 진짜. 야 진정한 방해입니다. 못 받은 돈이 때니까. 고민 자, 없어요? 고민? 야 우리 빨리 보냅시다. 야 아무 고민이나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요. 야, 아니, 총수님 아까 이 명리학이 해결해주지 못한 질문이. 네가 왜 나한테 말을 걸고 그래? 할래요. 불타는 토요일님이란 분 아직 계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아까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네. 안 들려 네 말은? 아내가 잘 주지 않습니다. 야, 뭐라고? 네, 그런 질문 있었어요. 뭐라고? 아내가 잘 주지 않습니다. 잘 주지 않는다고? 네, 어떻게 하면 잘 줄까요? 라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뭘 줘야 되는 건지 정상이죠. 모르겠는데 정상이죠. 몇 년 됐는데 몇 년이 중요해요. 그런 건 없이 그냥 달랑 요 질문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 1년 차인데 그런다. 혹은 뭐 10년 차인데 그런다. 30년 차다. 다 달라요, 이게. 이 안에 있을 텐데 그분이 여기서 일어서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30년 차인데 그런 질문을 했다. 남자가 미친 거죠. 네. 남자가 미친 거지. 정상인데. 네. 10년 차는 합의를 볼 일이고요. 네. 네. 1년 차라고 한다면은 그건 같이 살기 힘들죠. 네. 아주 극단적인 취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자는 SM인데 여자는 YG야. 그럼 TV 두 대 사면 되잖아. 아재 개그 진짜. 아재 개그를 넘어서 할배 개그야 이건. 없어요? 이제 가요 이제? 잠깐 책 판매를 방해하러 올려왔을 뿐이긴 한데 저희 우리 지금 빨리 내가 지금 할 일이 많다고 우리 PD가 빨리 꺼지라고 자꾸 꺼지라고. 자 그러면은 크게 도움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지금 오신 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여자분의 상담을 제가 하나만 하고 내려갈게요. 20대 25세 이하 한 명도 없어요? 25세에서 30세 별로 상담 받으시기 싫으신 것 같은데. 30세에서 35세 그렇게 늙었어? 그래요. 거기. 안경끼. 예. 몇 살입니다? 해보세요. 저 25살이요. 오케이. 망설였구나. 근데 할배 상담을 받으러 왔어. 저 직장을 자리를 못 잡아서. 그 의미가 뭐죠? 회사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네. 자꾸 나와오고. 얼마나 있다가 나와요? 6개월 이상을 못 다녀요. 그 대부분의 이유는 뭐예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나. 인간관계를 통해 스트레스 받아요? 네. 하는 일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일도 안 맞아서 같이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거의 주로 주 이유는 사람들 네. 때문에 나와요. 사원들과 잘 안 맞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나온 이전 직장에서는 좀 자꾸 저를 막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감정적? 네, 그래서 좀
막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은 저한테 뭐 화풀이를 한다든지. 아니 회사원들이 본인에게 화풀이를 한다고요? 아니면 네, 본인이 저한테 화풀이를 뭐 한다든지 뭐 누명을 씌운다든지 이간질을 한다든지. 아 본인은 별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네. 사람들이 와서 유독 자기한테 고함을 지르고 화풀이를 해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그냥 제가 뭐 그냥 좀 세사를 좀 많이 그만둬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어서 뭐 어떻게 설명 못하겠어. 설명 못할 걸 왜 질문을 직장을 관두는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자꾸 관두는 건 마음에 안 들면 관둬야지 뭐. 그게 6개월이든 뭐 3개월이든 2년이든 그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설명을 못하는 건 문제예요. 자기가 왜 갔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유가 명쾌해야지. 건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님, 선생님 조시거든요, 지금. 빨리 내려오십시오.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고 충분히 해방이 됐다고 보고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이렇게 좀 공사다망한 가운데도 세월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저 뒤에 서 있을 테니까 혹시 듣다가 질문이 나한테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있으면은 따로 와서 할 일이 많이 없나 봐. 아니 책을 어떻게든 못 팔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맥주네? 이거 맥주 우리가 돈 받고 팔고 있어? 무료 쿠폰 나가. 자 지금까지 김어준 총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안으로 들어갈까요? 네. 금수쌍청님이십니다. 네. 근데 금수쌍청님은 좀 명리학에서 좀 굉장히 공부를 좀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아 네. 저기 선생님 강의 전복과 반전의 순간 열심히 들었고요. 네. 명리학도 관심이 있어서 듣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었는데 책이 나오면서 다시 조금 보기 시작했고요. 아 예. 이거를 풀고 싶어서 사실은 네. 공부를 하게. 자, 그럼 한번 읽어주시죠. 예, 이건 그 조카분의 사주인 거죠. 네. 예, 이게 조카분에 대한 상담입니다. 친구랑 주변 사람이 다니는 철학관에 갔습니다. 아들처럼 돌보는 조카가 회계사 1차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그럼 군대를 뭐 보내야 되냐 물었더니 사주가 깨졌다, 위험하다고 하면서 철학적 방책이 있는데 2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몇 번 따라가서 봤는데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으셨고요. 친구가 이제 그래서 철공소에 상담 신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엄청 많이 밀려 있다면서요. 뭐 6월 25일까지 예약이 밀려 있어서 지금 마음이 좀 급하시죠. 그래서 다른 철학관에 갔는데 또 조카분 보고 위험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다른 철학관에 간 건 아니고요. 네. 그 친구가 가족 거를 보려고 그날 오후에 다시 갔대요. 근데 그 친구한테 다시 제 조카 얘기를 하면서 위험한데 너무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조카분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좋게 안 나와서 삼수를 하고 지금 공립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는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맞는지 뭐 200만 원을 들여서 그 철학적 방책이란 걸 하면 소용이 있을지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다큐멘터리로 이제 한국 대한민국 이른바 명리학에서 일어나는 사기성 짙은 협박의 현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가장 전형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이제 뭘 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뭔가 약간 좀 서늘합니다 이게 명식이. 네. 볼까요? 자. 오늘 참 그 올해가 병신년에서 그런지 오늘 신자 많이 나오네. 임신년에 무신월에 갑신일에 을해시생입니다. 이거는 이제 갑목은 나무죠. 이 아름드리 나무가 초가을에 밤에 태어난 고리입니다. 그런데 이분 지금 조카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남자분이죠. 네. 남자는 지금 임신년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 25이에요. 25이고요.
뭐 특별히 뭐 아프거나 사고를 당한 적이 있나요? 아프거나 사고 당한 적은 없는데요. 마음이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얼굴이 빨리 틀어져요. 뭐가 틀어져? 얼굴이 틀어지면서 왜 이렇게 균형이 안 잡혀서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게 있고 좀 추위도 엄청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마음이 약하냐면 시험 보기 2주 전에 독서실에서 누군가 슬리퍼를 훔쳐갔대요. 네. 근데 그 중요한 그 2주일 전에 슬리퍼 때문에 거의 하루를 속상해 했다는 거예요. 뭔가 나쁜 조짐일까 봐서 겁이 났나 봐요.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 뭐 큰 지금 현재 질병이나 사고 이런 것은 이때까지는 없다는 거죠. 네. 그분의 말이 맞으려면 그 사실 그래요. 여기 이분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이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우리가 불치병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분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신금이 아래 네 개 지지에 네 개가 다 깔린 사주도 봤어요. 지금은 세 개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것만 보면요. 요것만 보면 이 강력한 금의 기운에 의해서 갑목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이 언제든지 이 나인 일간을 막 쳐서 거꾸로 뜨를 것 같죠. 그러면 뭐 갑신일생, 갑신월생은 다 죽어야 되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세 보이지만 요소 요소에 임수라든지 해수 같은 관의 힘을 빼앗아가는 기운들이 있고 또 이 빼앗아간 이 신금의 기운을 빼앗아간 이 해수나 임수는 을목과 갑목을 생겨줘서 결국은 갑목을 지키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갑목의 기운을 그 더 살려줄 수 있는 병화 같은 게 하나 좀 있었으면은 굉장히 네. 뭐 굉장히 참 활성화된 기운으로 흐를 수는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이 상태로 보면 보더라도 요걸 딱 쪼개놓고 보면요. 자, 이 무토가 신금을 생하고 신금이 해수를 생하고 해수가 을목을 생하고 이 을목은 바로 갑목을 지키니 굉장히 순환이 잘 되고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네. 여기도 따져보면 편간편인 관인생이 흐르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무슨 방비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금 대운이 또 신금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그 두려워하는 건 요 상태로 보면은 균형이 잡혀 있는데 지금이 이 신금이 들어왔고 또 올해가 병신년 또 신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절의 기운이 올해가 이분에게는 병신년이 절입니다. 신금과 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서 올해라는 특수한 시간 안에 나의 주체인 갑목이 굉장히 위기에 빠졌다라고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근데 아까 그 표현 금수상청님이 남기신 표현 중에 모르는 사람들께 확 와닿는 게 사주가 깨졌다라는 표현인데 그런 게 그러니까 표현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력해진 이 갑자기 강력해진 이 금의 기운에 의해서 이 일간인 갑목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쉽게 깨졌다 그러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잘못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네. 200만 원에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200만 원에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위험 아니 그게 한 200만 원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그게 무슨 문제냐.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렇게 네. 생각은 했지만 아 그래도 분명히 뭔가 안 좋은가 보다. 이게 어느 정도 안 좋을까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해서 거의 이틀 동안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리고 네. 벙커에서 이제 이걸 선택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마음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200만 원 주고 아니 그런 그렇긴 한데 그 전에는 그냥 가볍게 사람들 네. 따라다니면서 네. 그냥 뭐 이렇게 시험 그런 걸 잘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험 운이 뭐 있네 없네 하면서
그걸 잘 맞춘다고 해서 갔는데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오늘 밤부터 편안하게 그 주무실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눈물이 그렁그렁 하실 정도로 그냥 선생님은요 그냥 그 장사치한테 한번 걸려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이 옷을 입으면 모든 몸매가 보정됩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비싼 돈으로 사왔는데 하나도 보정이 안 돼. 네. 그래서 다음날 가서 그거를 바꿔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바꿔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잊어야겠죠. 한번 내가 또 속았구나. 근데 지금 이제 사람의 어떤 운명을 걸고 이렇게 하면은 참 그 굉장히 상처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러면 그분이 말한 대로 그 근거가 굉장히 위험하냐를 봅시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 원곡 자체가 간목이 약하지가 않아요. 네. 원곡 자체가 충분히 방어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자리가, 이 간목의 자리가 바뀌었으면 더 강하겠지만 이 상태로도 충분히 방어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대우레스의 신금과 세우레스의 신금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걸 이제 개두절각이라는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신금은 요 경금하고 다릅니다. 이 오히려 위험할 때는 이때예요. 제가 보기에. 왜냐? 밑에 술토로부터 생조를 받아서 강력한 금이 된 반면에 이 신금은 이거보다 약한 데다가 해수에게 힘을 빼앗겨서 힘을 많이 써요. 만약 11세에서 15세 사이에 입은 말대로라면 11세에서 15세 사이에 이분은 이미 사망해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보다 이게 몇백 배 더 큰, 몇 배 더 큰 힘인데. 진짜 멀쩡하게 뭐 공부 잘한 것 같은데, 그때. 예. 뭐 약간 샤이 했을지는 몰라도 뭐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약한 이 끼금 가지고는 이걸 위협할 수 없다. 또 이 병신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극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도 이 위의 병화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발목이 잡혀서 뭐 마른 태양이지 마른 불이지 이것이 이렇게 누구를 갖다 태워 없앨 만한 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대월의 신금과 이 신금이 왔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약간 고급 얘기인데 올해 세운의 병화와 대운의 신금이 병신 합수가 되어서 갑목을 생조에 있는 수의 기운으로 오히려 바뀌어서 올해 시험 안 치나 올해 상반기 시험 좀 붙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1차를 봤는데요. 1차가 성적이 안 좋으면 2차 준비를 안 하고 바로 군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이 올해가 이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 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절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 뭔가 절은 확 이 모가지가 잘린다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앞에 질수로부터 새로운 질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앞에 질수로부터 새로운 질수로 가려면 앞에 질수를 가차 없이 잘라내야 되잖아요. 잘라내고 이 가는 거면. 그런데 이분의 편간의 절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이라든지 자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만약에 이런 분들이 그냥 어설프게 결혼하면 이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높아요. 그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사람이 뭐 어떻게 뭐 잘못된다 이거는 이건 내가 볼 때는 진짜 이런 사기꾼 고도의 그 협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평관의 절은요 이 평관의 절은 굉장한 어떤 명예나 거대한 명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는 힘을 또한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혼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지. 아무래도 가정을 좀 덜 돌본다든가 이렇게 돼서 혹은 이제 마누라는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든가
이게 되는데 혹시 이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독하니까. 잘생겼어요. 그렇죠.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는 네, 얼굴이고. 네, 이 평관에 저런 뛰어난 미모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톱 여배우나 남자 배우들 사이는 평관에 제일 많은데 이분들은 이제 좀 미인 방명이라고 결혼 생활까지는 예.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다 선생님 말씀대로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네요. 뭐 하나가 좋은, 뭐 하나가 나쁘고. 네, 그렇습니다. 나쁘고. 그래서 예. 그런 정도는 택도 아닌 얘기고요. 오히려 이제 시험 문제인데 지금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군대 가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지금 5월에 어디 모집하는 거를 신청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1차를 봤는데 1차가 거의 작년 커트라인 수준밖에 안 돼서 그러면 뭐 1차가 된다고 해도 2차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냥 5월 모집하는 거를 신청을 지금 대원이 너무 좋은 대원인데 이 시험에 아주 그냥 여기서 그냥 하면 이 대원 안에 다 붙게 돼 있는데 왜 또 군대를 갔다 오면 이거 다 날리잖아. 갔다도 되긴 되겠네요. 갔다 와도 되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흘려버리는데 이 시간과 이 시간을 다 날리는데요. 여기 다 시험 붙는 기운인데. 맞아요. 2019년 20년까지는 시험 운에 한해서는 다 좋은 겁니까 그러면? 예, 왜냐하면 이게 정임 한목이 돼가지고 이 목으로 바뀌니까 요거는 요 라인은 굉장히 시험이 좋고 대운 자체가 해수 대운이잖아요. 이 해수가 장생 대운이거든. 장생대운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이나 붙는데 이런데 굉장히 누군가를 뭔가 자기가 세상에 나아가는 기운이란 말이지. 이 나아가는 기운은 이제 주로 고시나 자격증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군대를 가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낭비고요. 계속 시험에 근데 마음이 너무 약해서 군대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빨리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군대를 갔다 와서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아, 교수님 한 분이 너 정도면 그냥 된다. 막 뭐 보고 가라.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럼 그 교수님 말을 듣는 게 제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5월에 신청한 게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떨어지면 다시 신청을 안 해야겠네요. 군대를요. 예. 웬만하면 하지 말고 시험을 붙고 가라고. 붙고 가면 좀 다르게 갈 걸. 회계사는. 그래서 좋기로는 7, 8, 9가 좋은가요? 만약에 시험과 관련돼서는 이 해가 제일 좋죠. 이해와 이해, 이해. 7하고 9가.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대운을 보면 계속 수목의 그림으로 흐르거든요. 45년을. 네. 완전히 자기를 지키는 기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은 좀 너무 이렇게 그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분은 내가 볼 때 편간에 그 절의 기운이 너무 넘쳐서 샤이해지신 것 같아. 또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잘생기고 또 능력 있다고 또 막 나대고 막 여자 후리고 다니고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놈 용서 안 하잖아. 그거를 못 보지만 또 너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위축되어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좀 오히려 걔가 오히려 이런 뭔가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고도의 수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당당해 준다고 했어요. 그 당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의 시간은 나이프 있는 데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단은 레이스를 불러야 될 때다. 300받고 500도, 500에서 안 되면 500받고 1000도, 1000에서 1000받고 2000도 해도 된다. 한 번만 걸리면 되니까. 네. 혹시 그런 부분은 있나요? 이게 되게 조카를 사랑하시는 분 같은데 본인 사주가 아니고 사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또 선생님께서 걸신이라 불러다오에 진행자이지 않습니까? 조카한테 좀 충고 같은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사주에 시험 치는데 좋은 음식이나 환경 같은 거 한번 알려주시면은 또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해조류를 많이 먹었으면 합니다. 해조류요? 그러니까 미역이라든가 시험 친다고 미역 먹지 안 먹으면 안 되고요. 짠맛이 필요한 거죠? 네. 얘는 좀 짠맛보다도 그러니까 바닷맛이죠. 바닷맛. 해조류 이렇게 바다의 느낌이 나는 음식, 이렇게 김, 파래, 미역, 톳, 다시마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해조류. 그 오행으로는 어떤 이치인가요? 지금 금이 많고 뭐 제가 볼 땐 화가 없고 뭐 그래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 이분에게서는 화가 없는 것은 문제는 안 되고요. 지금은 시험에 관해서만 하는 거니까 이 시험을 지금 운반해 주는 기운은 바로 이 임수거든요. 임수가 뭐냐? 바다란 말이야, 바다. 바다. 그러니까 이쪽 기운을 하면 이 신금도 적당히 약화시킬 수 있고 동시에 갑목도 당당하게 만들어주니까 이런 그 해조류 그리고 고기로는 육고기로는 돼지고기. 돼지고기. 짠맛. 네, 돼지고기를 좀 이렇게 이 삼겹살을 굽지 마시고 수육이요. 수육이나 뭐 족발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살발서 이렇게 부산이면 돼지국밥 이런 거 참 좋은데. 아, 그러게요. 돼지국밥. 아, 돼지국밥 먹고 싶다. 돼지국밥, 순대, 막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반, 일상적으로 먹는 반찬 중에 꼭 밥상에 뭘 올려야 되냐면, 콩자반. 아, 콩이요? 검은 콩을 간장에다가 좀 이렇게 아주 맛있게 볶아서. 예. 이 콩자반이 굉장히,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옛날 과거 시대 때도 이거 먹었어요. 근데 이게 다 타당성이 있어. 이 콩자반이 간장에 콩이 만든, 검은 콩이 만든 거니까 임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음식이거든. 근데 결국 공부라는 거는 머리를 쓰는 거고 머리는 아 그걸 뭐라 그랬어요?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네. 이 콩자반이 그 입시 음식인 거야. 아, 그럼 자기 오행하고 상관없이 아니지. 나처럼 이렇게 그 수가 넘치는 놈은 그 빨리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혼자만 먹이면 빨대가만 남다 하게 돼. 근데 이런 분한테는 지금 신약하니까 콩자반이 아주 좋죠. 콩자반 해조류 수육. 불상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이왕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 월공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올해가 월공이네요. 네. 월공은 글자 그대로 하늘 위에 뜬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을 보려면 어떻게 보니까 고개를 들어야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밑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에요. 옛날 같으면 이제 과거에 급제한다든가. 근데 엄마와 아빠 거에도 올해 다 월공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월공이 뭔지 찾아봤는데 잘 설명이 부족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연달에 오르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인기를 위주로 하는 직업들은 인기를 얻는 기운이고 네. 환호를 얻는 그래서 선거에 나가서 이기는 기운. 그다음에 이제 그냥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표창이나 보너스를 받는 기운. 나 같은 프리랜서들은 갑자기 막 책을 많이 책이 많이 조명을 받는 네. 그런 기운. 네. 이분은 이제 시험생이니까 수험생이니까 수험바를 잘 받는 기운이죠. 이분은 시험 보실 때 혹시 무슨 색 옷이 뭐 검정색 옷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보니까 오행으로 막 옷도 막 이 색깔을 입으면 운빨이 있다고 막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시험 칠 때 절대 흰색 옷을 입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옷이 필요해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검은색 자켓을 안에 흰색 저기 드레스 셔츠를 이렇게 말했는데 셔츠 뭐 난방 근데 안 된다. 네. 무조건 검은색으로만 반스까지도. 어떻게 아마 반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올 블랙으로 입고 시험 치러 가보라 그러세요. 올 블랙으로 찾아서 선거를 해야겠네요. 네.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이렇게 고민은 아까 좀 환해지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네, 그래서 그 돈 주고 선생님... 보러 가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조카분들까지 잘 봐주세요. 근데 선생님 강의 들을 때 뭐 200만 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는 아 이놈이 정말 사기꾼이네 이게 순간에 딱 오지가 않고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나가 남의 얘기는 할 때는 전부 다 사건인데 이렇게 말하면 나도 막상 그 얘기 들으면 오 씨발 진짜인가? 나 좆된 거야? 이게 사람 마음, 이게 이 약한 심리적 고리들을 이 공작한데 이게 다 뭐야 이성적으로 다 이게 사기라는 걸 알아. 근데 실제로 막상 본인이 당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어떻게 그러면 고민을 다 이렇게 해결되신 거예요? 나오신 질문은 더 있으시면 아이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네요. 저희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했어도 이게 한 30분 분량으로 나간다는 네. 저희의 고충을 알아주시고 아까 수기 PD님이 저기 있어요. 제 예, 일부 네.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딱 이러셨어요. 수요일날 나오고 싶죠? 지금 저희가 오늘 잘하면 다음 주 수요일날 쉬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노예예요. 근데 지금 네. 우리 하는 거 보고 예, 저희 다음 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20분으로 나갈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비도 정말 너무 많이 오고 날씨도 궂은데 또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벙커에서 우리가 계시로 공개 방송을 했고 예. 또 앞으로도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곧 5월달에 5월 초에 나올 명리 이건을 또 통해서 또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클럽 게시판을 통해서 아, 예. 들어오기 힘든 창의들 클럽 게시판 들어오기 힘든 클럽 게시판을 통해서 앞으로도 또 좋은 인연 이어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